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룰을 당심 100%로 이제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부터 이제 에드발론을 띄우더니 드디어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소위 비윤으로 불리는 그쪽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15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이제 힘을 실었다. 의외로요, 초재선 의원들이 친윤들입니다. 초재선들이 오히려 중진 클래스 쪽에서요, 그쪽에서 이상하게 그냥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그동안 뭐 현행 그 투표 방식, 경선 방식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이었었죠. 자, 그 룰에 의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 당신 100%가 되면은, 소위 그 분탕으로 불리는 내부 총질맨들은 다시는 당대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관련한 내용을 벌써 방송을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당신 100% 이거 하나만 갖고는 위험해요. 가령 지금 같은 경선 방식에 당심 100% 그것만 딱 적용해버리면은 최종 결선에 오를 후보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3명 혹은 4명 이렇게 된다고요?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당심 100%라도 그때는 유승민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을 치를 그 무렵에 그때 책임 당원들이 25만 내지 28만이었다 그래요. 그게 지금은 80만이 넘었죠. 불과 2년여 만에 엄청나게 지금 당원들이 급증한 겁니다. 이 급증한 요인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급증한 요인을. 이준석이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 힘으로 당원 60만 명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 시켰다라고 허풍을 떨고 그랬어요. 그거 완전히 허풍이죠. 그러나 그냥 아예 근거 없는 말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준석이는요, 그 개인 SNS를 통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에 참 당원 가입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그 SNS에 그 당원 가입 촉진하는 그런 캠페인을 적어도 100번은 넘게 벌렸습니다. 100번은 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그만큼 열심히 당원 가입 운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승민도 들리기로는요, 물밑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자, 이 80만 명이 이제 불어났는데 이 당심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당심이. 만일에 이런 우려가 사실이면요, 정말 경악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비대위 쪽에서 당신 100% 이제 이야기를 흘리니까 이제 비윤 반윤 진영에서 막 펄쩍 뛰면서 막 난리 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요, 일종의 표준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표준 관리.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당신만을 딱 놓고 한다 그러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당신만을 갖고. 그럼 뭐로 투표하느냐고, 당신 100%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다자구도를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자구도. 좌우지간 나중에 최종 매치에서 1대1로 붙는 그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1대1로. 1대1로 하지 않으면은 2대1만 되어도요, 지난 그 이준석이 될 때처럼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주호영도 사실은 세보계 쪽 아닙니까? 그런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 둘이 세 명이 뛰었는데도 나경원이가 1위를 못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심 자체가요, 묘합니다. 국민의힘 당심이 우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이 43%인가 5%인가 나왔을 겁니다. 당심에서. 이준석이가 38% 가까이 나왔어요. 당심에서. 주호영이가 십몇 프로 나왔다고요? 그래 합쳐서 한100 가까이 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 당심만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이상한 표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리고 어쨌거나 유승민은 지역 기반이 TK 아닙니까? TK 쪽에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열에 일곱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세 명이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 세 명. 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 중에 대구나 경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승민 욕하는 사람이 많죠. 욕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욕안 하는 사람들. 유승민이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 아니냐. TK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에서 TK 쪽에서 100%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른 표가 20몇 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일반 민심들 중에도. 그것처럼 당심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TK 쪽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당권 주자가 없잖아요. 유승민이가 이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대선과 이당 대표 선거는 좀 달라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각그 지역의 당협 위원장들 이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시 못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협 위원장들이 물갈이가 됐습니까? 물갈이 안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이준석이가 있던 그대로라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그저 당대표로 있을 때 그때 총선 치르면서 만들어 놓은 당협 그대로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만든 게 황교안이 아니에요. 황교안도 그 당시에는 조중동으로 비롯되는 이저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미는 쪽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중도 확장론입니다. 새보기 쪽의 흐름이 그때 당시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합당도 했었고, 뭐, 그래서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유승민, 뭐, 등 하태경 해서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당시 단결을 해야 된다, 뭐,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조중동도 열심히 뻔뿌질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다 기어 들어온 거야. 그 후에 말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조직 정비도 그 연장선에서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협 그 위원장들 중에 개인적으로 쇠복이는 아닐지 몰라도 정통 우파한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그런 것을 보고 눈 돌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게 당심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각그 당협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떤 성향인지, 당협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협에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거잘 계산해보고 정말 컴퓨터로 두드려봐야 됩니다. 슈퍼컴퓨터로 두드려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당협을 믿고 당심을 믿고 선거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허점이 가득 이렇게 노정되어 있다는 거죠.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당심 하면 그대로 그냥 친윤이 압도적으로 이길 걸로 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당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컷오프를 통해서 1대1로 만들든 아니면 결선 투표를 하든 반드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간단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정도로 지금 이 당협이라든가 새로 지금 불어난 이 당원들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당원들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팀들이 대거 지금 들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따르고 그 태극기 이제 저 운동을 계속 해온 그런 분들은 많이 이제 최근에 입당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그 당원 수를 모르잖아요. 지금 당원 수를 정확하게 발표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80만 명으로 지금 다들 이제 이야기합니다. 80만 명 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그 운동을 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 하기 전에 이미 80만 명이었다니까? 그럼 그 운동이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 100만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었겠죠? 10만, 20만 이런 뭉텅이로 늘은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90만이나 100만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유성민과 함께 계속 그 세부계 쪽은 자신들의 정치 지향을 위해서 꾸준하게 당원 가입 운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웅, 김웅 맞나요? 이웅입니까? 김웅입니까? 뭐 그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심이라고 하는 이 당원들, 책임 당원들, 과연 어떤 성격의 당원들인가? 정말 궁금한 짝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야, 그냥 뭐 보수죠. 보수 그냥 민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이준석이가 1년을 그냥 어쨌거나 당대표를 했고, 대선 치르면서도 어떤 그런 뭐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연 확장이라면서, 소위 2030들을 향해서, 그런 중도파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당의 문호를 열고, 뭐 그냥 받아들이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중동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가요, 새벽에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조중동 자체가. 그러면 막판에 선거 구도가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변합니다. 표솔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조중동은 걸핏하면 새벽에 같은 저런 스탠스를 자꾸 지지해 주느냐. 저게 중도 냄새가 나서 그래요. 조중동도 사실은 중도 냄새 나는 걸 너무도 좋아하거든. 우파 냄새 나는 걸 꺼립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자, 민심, 그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당권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 안철수 아니면 유승민, 이 둘이란 말이죠. 아마 조중동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고를지도 모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치가 않아요. 논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친윤 쪽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조중동이 지금쯤이면요 나경원이 되든 김기현이 되든, 김기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김기현도 유력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누구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조금 지지율 좀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고요. 최근에 이제 뒤늦게 뛰어든 황교안이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뭐 조경태 있고 뭐 저게 뭐 윤상현이 있고 있지만 지지율이 이제 낮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뭐 그 밖에 뭐 강신호 변호사도 있고 이렇지만 언론에서는 강신호 변호사 이런 저 지지율 조사도 아예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군소 후보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을 띄운다는 것은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어쨌거나 뜻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강신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권보다도 최고위원회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떤가. 가능성이 그래도 거긴 좀 있잖아요. 어쨌거나 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조중동이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누구를 찍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갑툭튀라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러네. 갑툭튀. 그동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요 얼마 전에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과 3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혹여 윤심이 김기현이한테 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뒤에는 친윤 핵심 중에 핵심 장재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장연대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벌써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장연대 뒤에는 그 배경에는 뭐 분명히 김무성 같은 그런 힘이 이제 있죠. 거기에 김세현도 있을 거고. 아,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에 딱 맞는 후보들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개별적으로 누구누구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딱 친윤 후보야, 이 사람이 딱 우파 후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내각에서 권영세 의원이, 뭐 권영세 장관이 뭐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권영세가 나온다 해서 지금 확 인기가 뭐 급상승할 것 같지 않고 지지율이 너무도 낮거든요. 거기도.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조중동이 누구를 믿느냐,
조중동은 아마 한 사람을 아마 지목할 겁니다. 분명히. 자, 윤심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지금 지지율 1위가 현재 딱 보면요. 유승민을 제껴놓고 나면 나경원이가 어쨌거나 1위예요. 전체에서도 2위. 뭐 당심에서도 당심에서는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 그래서 나경원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모아질 수가 있고 윤심도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나경원에게 어깨 두 개 별을 달아줬잖아요. 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하나는 뭐 기후 뭐 세계 무슨 글로벌 거기 단체 거기 한국 대사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경원에게 일찍 어떤 뭐 조치를 해놓은 거야 그게. 그래서 윤심이 나경원한테 가 있다고 보기가 애매한 거야 또요. 자 그러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윤상현한테 가 있습니까? 조경태한테 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 내용이 일어납니다. 다들 내가 친윤 후보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확실한 카드도 없고. 자 유승민은 어차피 이제 명확하게 자기 선이 있습니다. 자기 노선, 자기 구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저기는 어차피 윤 대통령 까는 걸로 이제 선거운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나가는 거라 계속. 자, 저 유승민을 잡을 사람 그럼 누굽니까? 정진석도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못 나가. 뭐 김문수는 아예 뭐 경산의 위원장으로서 그 일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뭐 나올 생각도 없고. 자, 누구를 밀어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다 여기 다자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1차 컷오프. 그래서 몇 명 남았다 이거예요. 보통 1차 컷오프하고 그걸로 그냥 가는 수가 많습니다. 결선으로. 야, 그 경우에는 다자구도의 효과를 유승민이가 누리면서 어부질이 한다는 거죠. 어부질이. 하여튼 그런 점이 이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친윤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자신들끼리 친윤 후보 단일화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유력 후보 유승민 빼고 한 3명만 딱 남겨놔야 됩니다. 물론 이걸 컷오프로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새 솔림이 2명, 3명이 이렇게 좁혀서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치 세력으로 봅니다. 저는 유승민과 이런 세부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에서 당신 100%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요. 유승민을 지지하는, 이준석을 특히 지지하는 거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얘네들 지금 쾌재 부르고 있습니다. 당심으로 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적으로요. 당원 가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늘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고 봐요. 이준석이는 계속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과 어떤 그 적어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가입했습니다. 이런 걸. 그 숫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통박을 딱 놔보면 당신 100%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쪽에서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밀 계산. 각 당연마다 진짜 몇 표 몇 표 해가지고 투표율 몇 뭐 얼마 해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나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요. 자 결선 투표 혹은 컷오프를 통해서 단 둘이 만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당심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과는 별개로 말이죠. 당신 100%보다도 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 100%입니다. 이거면 뭐 완전히 그냥 100% 유승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층 여론조사거든요.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은 저쪽 5인가 4인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완벽한 카드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서 말이죠. 여론조사를 할 때 정당 여론조사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빼버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상대로 설문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건 100%를 해도 완벽하죠.
그걸로 가면은 당신 100%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이 훨씬 더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국민의 반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때문에 이번에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뺀다면요. 그 대안으로 그러면 당신 대신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진짜 이때는 유승민하고 저기 이준석이는 경악할 겁니다. 그때는 표정 갈리고 뭐가 없습니다. 엄살도 못 들어요. 진짜 죽기 때문에. 당신 100% 지금 저들이 지금 곡소리 하죠? 이준석이는 뭐 1등 놔두고 5등을 대학교 보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떠들어대고, 거기 뭐 그쪽 세북에 이제 젊은 저 몇몇 의원들도 지금 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런 법이 없다. 바로 지금, 내일 모레 그냥 시합인데 갑자기 선수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 뭐 그냥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거 하면 자신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저는 저거 엄살이라고 보거든요. 엄살. 그리고 언론도 어느 정도 거기 동조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그걸 이슈화시키고 논란을 부추깁니다. 조중동도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 100%는 제가 봐서는 이 안전한 카드가 아닙니다. 완벽한 룰이 아니에요. 저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절로 늘어난 당원들 숫자보다도 인위적으로 불린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이런 자들의 노력으로 그 당원이 가입이 늘어났거나 증가했더라면은 이거 무서운 일이죠. 정말. 그래서 지금 이준석 지지, 유승민 지지, 세복에 지지하는 이런 사이트들을 가보면은 은근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100%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막 짜른 소리 하죠. 엄살 떨고 있죠. 때문에 당신 100%보다도 더 명분도 좋고 국민들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 상대로 완전히 그냥 국민 여론 100%나 다름없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만 딱 빼버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그건 당원 가입 안 한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해당이 다 되니까요. 거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자고 그러면은 뭐 완벽하죠. 거기는 당원들도 거기에는 다 해당이 되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다 들어가니까 당원들도 다 포함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을 유권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하는 것이지만. 뭐, 여론조사가 아니면은 그쪽에서 또 따로 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겠죠. 좀 어렵죠. 이제 그런 것은. 어쨌거나 당신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대로 하는 게 훨씬 완벽한 카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립니다. 양자 구도를 만든다. 뭐, 이런 걸로 가되 새로운 뭔가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은 이런 것도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좀 뭔가 완벽한 룰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서 이왕이면 명분도 좋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어떤 룰을 찾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들의 판단대로 하겠다가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그거는 완전히 친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거는. 자, 제가 뭐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자꾸 제가 드리나 하면요.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죠. 문재인 때도 두드려 잡고 뭐 이재명 잡고 뭐 그리고 민노총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